굿모닝뷰 전날상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증권사도 업황의 악화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는데요. 매출은 90% 이상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약 1,5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62%가량이 감소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국 연준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특히 올해 증시 악화로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미루고 있는 점도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KB증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말을 하면서 향후 이익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다만 경쟁 증권사 대비해서 부동산 PF 노출이 적다는 점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가 좀 적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실적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소카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1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662%가량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9.9%로 전년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성장을 이뤘는데요. 사업 부문별로 매출을 보시면요. 카시어링 사업이 가장 많은 매출을 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플랫폼 주차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카는 차량 배달 서비스인 부름과 소카존 편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카시어링 사업에 큰 이익을 줬다고 말을 했는데요. 소카의 관계자는 4분기 역시도 흑자 달성이 예상이 된다면서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이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이 4천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프롭테크, 부동산과 기술이 합쳐진 기업, 그리고 건자재 업체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사업 강화와 함께 전국의 대리점도 5천 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샘의 대표는 보유 중인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약 4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 실적이 악화된 걸 발표를 했었는데 이 실적에 대처를 하려면 대대적인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게 되면서 가구 인테리어 업황도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건자재와 같은 소재 기업의 인수는 기존 소재 수급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자재 구매 그리고 물류 분야의 효율화를 이루면요. 연 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샘은 이 실적 증대를 위해서 최근에 롯데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업 추진으로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떨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 화폐 위믹스의 유휴 종목 해제 여부가 일주일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위믹스의 투자 유휴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현재 검토 절차 중에 있는데 아직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2주 동안 재단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불확실한 유통량 때문이었는데요. 재단이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 측에서는 우리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앞으로 잘 소명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관련한 내용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